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새로운 해 둘째 주가 맞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해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저께부터 시작해서요, 어제 그리고 바로 오늘 오전까지 연초에 있는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 수련회에서 우리 공동체 모든 순장님들 또 부순장님들까지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받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리더십들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리 잘하라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번 한 해에는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날 우리의 미래를 놓고서 정말 새로운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싶기는 한데 그 소망이 잘 품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언제나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인생은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마다, 또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확실함이죠. 저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세상을 보면 언제나 현실보다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건도 아니고 새로운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이 땅에 생겨난 존재. 나의 미래도 우연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언제나 불안하기에 그지없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져 있는데, 뭐냐면 금방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나를 지어주신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과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한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르심은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 계속해서 살펴가시면서 어떻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이 모세의 첫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오늘 우리 인생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처음으로 응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은 반어법적인 대답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원래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시기는 하셨지만 거절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한 가지 말이 있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를 품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모세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있는 그 대조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시려면요, 자신에 대한 질문을 했던 모세에게 바로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했을 거예요. 모세야, 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거나, 모세야, 넌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전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전 못 갑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난 가진 것이 없고 조건이 없고 배경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미래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나 자신만으로 이루어지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이죠? 나는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인간 김승수는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면 달라지냐면은, 인간 김승수는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김승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김승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나의 한계는 넘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지경은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시절에 영주찬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저는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늘 기도 제목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저에게 리더가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오늘 제가 대표 기도 시키면 오늘 안 갑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절대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걸 왜 못하겠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그 이유가 더 놀라운 이유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내가 믿지 못하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난 믿지 않는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선배가 얼마나 그 충격적인 얼굴로 저를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요즘에는 불의 사자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나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도시키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은 바뀝니다.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정체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언제나 함께 동시에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인데,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나는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노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아멘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오늘 모세처럼 나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래서 모세 40세 때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나 홀로 있을 때 소망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 나 홀로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인생.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야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아직도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홀로 있으면 절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축복합니다. 많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고지가 가깝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뭔가? 신앙이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내 앞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보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장 거의 오늘 읽으셨던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계속 못한다, 계속 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부르심이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청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생각도 없으신데 내가 강하게 청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강청기도. 제가 강청기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구하는 그 기도의 단계는 기도의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신앙의 절정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말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관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밤새도록 했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말은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뀐 것인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도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뀐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끊임없이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였어요. 난 못한다 였어요. 여러분, 80세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죠.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80도 아닌데, 할렐루야, 나이가 아직 20, 30, 40. 여러분, 나이가 40이라도 많지 않은 나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80을 먹었던 이 모세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있죠.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 인생에 왜 왔을까요?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마귀는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도전할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역사를 마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당신을 포기시켜요. 지레 짐작해서. 무엇을 짐작합니까? 실패가 두렵게 만드는 걸.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멈추어 있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는 인생은 혹시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는 양치기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80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은 80부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마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 넘어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절 믿지 않을 걸. 하나님이 날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세 가지 보여주셨는데요. 금방 보셨던 부분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것인가요? 지팡이는
모세가 양치기로서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때 요긴하게 쓰는 도구예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로 양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도구인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뭘로 바뀐다고요? 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은 지팡이가 아니고 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뱀의 뭐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뱀이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잡을 일이야 별로 없겠지만 만약 꼭 잡아야만 한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고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머리를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그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적인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고요. 다시 나병이 들었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나병을 들게도 하고 또한 나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은 나병이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나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었을 때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집트의 강물을 떠서 부었더니 피가 돼요.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막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손이 나병 들었다가 막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다 경험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만약 이때 아멘 했더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역시 나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응답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불평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나와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니 나도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의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는 영원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는 말을 못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모세의 설교를 모은 책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설교가 책 한 권으로 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모세는 영원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말을 많이 하고요. 좀 이따가 그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실은 아론이 말하는 건 초기 몇 번 말하고요. 그 뒤는 계속 모세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바뀐다니까요. 모세는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지켜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보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말을 못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후에도 전 변화가 없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변화가 안 돼요. 기도하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뀔까요? 모세는 분명히 바뀌거든요. 모세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후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언제 바뀔까요? 모세가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한 번 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는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가는 순간 바뀔 것입니다. 이 입이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 앞에 서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백성들에게 가잖아요. 백성들에게 하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가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건 함께 가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도 함께 가요.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직분을 감당하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바뀌게 될 것이다. 가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온누리교회 전임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지금처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요새는 제가 조금 자제하고 있어서
작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진짜 목소리도 작고 너무 목소리 이 톤이 너무 느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너무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했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듣겠어요. 이걸 들어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공동체를 맡았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바울대학부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저를 거기로 보낼 때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할렐루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대학 청년부 전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때 헐리우드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 공동체는 홀리스타를 어디서 했었냐면은 길에서 했어요. 길. 길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종문화회관이 있죠? 그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그 세종대왕 동상 있고 그 광장 있죠? 그 광장의 길을 건너면 조그맣게 약간의 공원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서 홀리스타를 했어요. 길에 서서 비 오면 비를 맞으며 눈 오면 눈을 맞으며 그 공동체는 극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어디서 했냐면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길에서 했어요. 극장 앞 길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를 했는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막 찬양을 했는데요.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거기서 제가 기도 인도를 했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도 인도를 했었는데 그 주일날 마로니에 공원을 가보시면 아는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스피커에 소리도 나고 거기서 제가 육성으로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150명 모아놓고 저는 원래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공동체에 있으니까 자꾸 전투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목소리가 자꾸 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원래는 불의 사자가 아니었는데 예,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세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지은 자가 아니냐. 내가 바로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존재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기준이에요.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오늘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준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거절하죠. 다시 한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안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말을 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조금 지나면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기 단계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론의 말을 들은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모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리더십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리더십은 뭔가? 리더십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이에요. 말하는 아론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리더십으로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말을 잘해야 리더십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주의 음성 듣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한 가지 도구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정말 위대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 때 홍해는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적할 때, 지시할 때 반석에서는 샘이 솟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지팡이는 어디서 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모세의 지팡이 너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지팡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지팡이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죠. 핀 조명을 받으면서 쭉 내려오면 막 에코 섞인 소리로 모세야 이것이 뭐, 네가 쓸 지팡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 아멘.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기적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주셨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끊임없이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모세가 혼자 들고 다닐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 기적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불맷돌, 원래 다윗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딴 데서 온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여러분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계획으로 살았다면 바로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2015년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새로운 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은 모세를 향한 부르심과 동일해요. 나 자신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곳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나세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난 예배하네. 신나세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난 예배하네. 신나세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의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특권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특권.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과 배경을 보면 도무지 계획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인생은 나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대체 누구이기에 갑니까? 전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단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주여,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입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단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 이 땅을 구원할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지어다.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 민족과 열방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